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제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를 맡은 한성치입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CCTV 대중화의 앞장서는 기업 토브넷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요. 아, 황태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황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회장님께서 직접 이토브넷이 어떤 기업인지 좀시청자분들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토브넷은 무선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CCTV를 어, 연구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토브는 네. 원래 히브리어로 네네. 행복, 행운, 아, 기쁨 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토브넷은 행복을 공유하는 회사라고 음. 우리 임직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제품으로서 무선 CCTV를 제품을 개발했는데, 왜냐면 지금 보안시장이 한 4조 원의 규모로 상당히 신장하는 시장인데, 어, 기존에 무선 CCTV가 아니고 어, 유선 CCTV는 어, 이제 설치비라든지 네네. 인건비, 이런 그 고비용이, 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나 하고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무선 CCTV, 어, TV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가 쉽다. 네네. 빠르다. 네네. 간편하다. 네네. 요세 가지로 저희 제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토브네스를 참고 하시게된 계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첫 제품을 준비할 때, 어, 제가 아는 동생이 의료 매장을 어, 오픈했는데, 어, 가서 보니까 그날따라 이 친구가 음... 어, CCTV를 설치하고 있, 있더라고요. 네네. 해서면서 굉장히 CCTV를 설치하려 보니까 유선이니까 음... 굉장히 어, 비용이나 설치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걸 봤을 때이 친구가 형 이거 좀 전구처럼 네네. 좀 그냥 끼고 음. 빼면 되는 그런 간편한 시 c t v 없을까?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 물론 아시다시피 저는 어, 1980년대부터 네네. 미국 AT&T 벨 연구소에서 아주 어, 무선 네네. 이동통신을 저, 어, 연구 개발하였고 저희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마침 어, 무슨 이동 통신이 우리나라에 보급될 당시부터 무슨 인터넷이라든지 네. 무슨 영상 서비스 기술에 종사 하시던 분이라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의 그 한국의 그 선구자 아니시겠습니까? 예, 예, 회장님 예.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걸 개발하고 보니까. 소상공인들이나 네네. 가정에서 네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CCTV의 대중화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첨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도 CCTV 관련해서 굉장히 그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어, 구체적으로 네.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투번에서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무선으로 대화가 가능한 전구형 CCTV가 있고, 네네. 또 장거리 무선 CCTV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특허와 인증을 하여서 음.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네. 첫 번째로 무선을 통한 대화가 가능한 전구형 CCTV는 어, 요즘 식당이나 백화점 소매장에서 쉽게 전구처럼 꼈다 끌수 있는 그러한 그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어, 실용 효과 면에서 어, 찾는 수요가 많아졌어요. 아. 어, 거기에다가 특히 양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네네. 연로한 부모님이라든지. 애완동물들을 원격에서 살펴보고 네네. 양방향으로 대화하면서 관리, 할, 관리할 수 있다는 특장점 때문에 네네. 요즘 수요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로 장거리 무선 CCTV는 요즘 농, 농어촌에서 농작물들을 많이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어, 막기 위해서 유선 CCTV를 설치하자니 농어민들이 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설치 비용, 고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희 같은 그 장거리 어, 무선 CCTV는 어, 200m 까지 어, 무선을 네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비용으로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요즘은 어, 농어민이나 어, 벽촌, 벽지에서 상당히 어, 재산상의 어, 불이익을 막는 그러한 좋은 어, 기, 저, CCTV로 저희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구형 그이렇 CCTV라든가 예. 원격조정 그 무선 CCTV 같은 것 지금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는 예. 응용 범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어 저희가 지금 어 최근에는 어 이제 어 태양광이나 네네.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가 어, 시설이 어려운 곳에는 저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데 어 지금 1차로 설치된 것이 어 응암동에 불광천 저, 생태공원 아직 죠 예, 예, 예. 거기에 저희 어, CCTV가 어, 태양광을 이용해서 설치되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산로라든지 상당히 오염지역에 저희 CCTV가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도 설치되면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신체 보호라든지 재산을 보호하는데 유익해질 것 같습니다. 그 NET 신기술 인증을 받아가지고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다면은. 저희가 30%까지는 어, 수익계약이 가능하게끔 아, 어, 받, 받은 제품입니다 그, 그, 기술이 인정받기 때문에 수익계약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회장님 앞에 이렇게 어, 토분에서의 그, 주력 상품들이 앞에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데요. 잠시 이 예, 예. 회장님 앞에 이게 예. 이제 전구형 CCTV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것이 네. 이제 전구형 CCTV 이것이 이제. 처음 출시됐던 거고 요두 번째가 이제 어 같은 전구형 CCTV인데 바 요거는 그냥 120도 앵글로만 고정된 위치를 저저 아, 찍는 어, 비출 거고 비출 수 있지만 네네. 요거는 이제 틸트형으로 360도 우리가 이제 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느 곳이나 이그 어, 관찰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예. 요, 요, 앞에는 요건 뭡니까, 요건? 네네. 요거 아, 요거는 예. 이제, 네네. 저, 같은 CCTV인데, 요것이 네네. 이제, 어, 저희가 그 5개 설치할 때, 네네. 어, 비에 젖을 수도 있고, 눈보라가 칠 수도 있고, 해서 요거는 그, 어, 카메라를 아, 보호할, 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할 그런 장치를 그, 많이 는 예. 거군요. 예. 네네. 예. 어, 요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거리, 네네. 어, 무선 CCTV입니다. 네네, 요게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뭐뭐 뭐 농어촌에 이렇게 200m 무선 거리에서 이렇게 도난을 예, 예.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장치인데요. 예. 작동 원리 좀 잠시 이거 가지고 좀 설명할 수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쪽에 화면을 비치는 건지 아니면? 아, 이거는 네. 이제 저희가 네 개에서 여덟 개까지 카메라를 장착하면은 그네 그 개나 여덟 개가 이쪽 그 화면에 네개 화면 또는 여덟 음. 개 화면으로 나뉘어서 각그 섹터별로 어, 집중, 아, 집중 보여줄 수가 예, 있다는 얘기죠? 보여줄 수가 네네. 있습니다. 네. 네. 토브레시 자랑이 특허 기술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것 예. 좀 잠시 설명해 예. 주시 바랍니다. 예. 어, 저희 제품은 이제 먼저 디자인이 혁신적이고 네네. 무선의 연결 방법이 이제 기존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특징을 특허로 등록하였고 미국 특허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현재 네 건의 기술 특허하고 주권의 미국 특허, 여섯 음. 건의 디자인 특허와 한 건의 국제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허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예. 예. 그러면 토브넷이 아까 기업 설명하면서 언제 창업했는지 창업 연도를 좀 해서 창업 역사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잠시 좀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네. 저희는 이제 2012년 네, 11월 네. 15일에 창 창업을 했는데 네, 네. 그 동안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하고 연구 개발에 전념하고 네. 2010 5년부터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16년, 작년 10, 2017년은 해외 수출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보통의 CCTV가 이 햇빛이 잘 들어올 때는 이게 화면이 잘 보이다가 예, 예. 안개가지고 그러면 예, 예. 그안 보여가지고 예, 예. 굉장히 CCTV 무력화되는 이런 측면인데요. 예, 예. 혹시 토브에 같은 건 그런 기술을 좀 이렇게 보완했는지 그걸 좀좀 설명 좀 해주실 예, 예. 바랍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저 설치된 걸 보시면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볼브에는네 개의 전구가 들어 있습니다. 아, 어, 두, 두 개는 LED 전구고 네네. 두 개는 어, 적외선 벌브입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 CCTV는 네네. 주야간 네네. 뭐 어둡거나 환하거나 네네. 다 비추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다요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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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직접 그렇게 급성장한 배경 같은 거, 오늘 예. 그 어, 이렇게 성과 같은 거 이런 걸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제 2012년에 창업해가지고 어, 5년이 지났는데 어, 매년 연평균 20%, 이상, 20 이상 성장하고 네네. 있습니다. 어, 이것은 기존 CCTV와는 다른 우리의 형태와 기술을 가지고 혁신적인 CCTV를 개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어, 어려웠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기존 어, 업체들이 어, 저가형 유사 제품을 어, 우리 제품인양 똑같이 네네. 선전하고 해서 고전을 음. 겪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희의 그 혁신적인 디자인하고 기능이 우수성을 어, 알기 때문에 어, 그리고 다양한 IoT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음. 것을.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서 지금은 어, 저희가 이제 대리점이라든지 어,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그 홈쇼핑에서도 네네. 저희한테 이제 같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네네. 그 추파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앞으로는 그런 그 여러 매체를 통하면 네네. 더욱 신장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은 그 아까 토브넷의 후발업체로서 선발업체들이 많은 워낙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 진수을 흩어뜨리는 장에서 어려움을 좀 말씀해주셨습니다는. 예, 예. 어 그래서 그런지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기 예, 예. 그래서 좀 지금 해외에 토브넷의 어떤 실적 있으면 실적과 향후에 어떤 계획 같은 거 이런 것좀 어, 글로벌 진출 계획이라든가요 이런 걸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2017년 즉 작년은 토브넷에서 해외 섭외에 대한 네네. 원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해외 신제품들이 소개되는 킥 스타터와 인디 고그 같은 데서 이제 네. 마이크로 어, 펀딩을 음. 받았는데 저희 그~ 어, 제품은 목표 대비 각한킥 어, 스타터나 인디 고그에서 한1 5 0 0센트 천오백 퍼센트의 유치를 성공 했어요. 네, 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현재 두 건의 특허 등록과 일본, 미, 대만, 미국 어, 등에서도 상품 인증을 획득해서 수출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올해는 어, 콜롬비아를 포함한 남미와 아랍에멜리트등 이러한 그 여러 나라에도 어, 수출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네, 어, 향후의 로드맵. 같은 거, 어. 어, 어, 추가적으로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토분넷은 IoT, 빅데이터, AI를 밑바탕으로 해서 어, 연구 개발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 현재 토분넷의 이제 그 사업 구조는 이제 무선과 어, 건강인데 네, 네. 첫째로 이제 그 무선은 지금 말씀드린 어, 전기형 CCTV라든지 장거리 무선 CCTV는 이미 출시했고 네네. 앞으로 이제 사차 산업인 빅데이터 네네. 영상 분석 CCTV 어,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 이제, 이제 빅데이터 네네. 영상 분석 CCTV인데 어, 요거를 어, 개발해서 사차 어,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이제 어, 진출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건강인데 저희는 이제 토분에서의 그 롱텀 프레는 이 CCTV는 거의 이제 완성을 해 나간다고 보고 CCTV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일저 특히 노인질환에 심한 심장질환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한 웰리스 케어를 무선 인프라를 융합한 토탈 케어 서비스를 이제 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해 나가고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서비스 인프라와 어,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초기 단계 그런 어려움도 네. 이렇게 극복했으니까 아무래좀 앞으로는 탄탄대로 이렇게 더 이렇게 급성장할 걸로 이렇게 생각되게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이공 쪽을 하다 보니까 네. 꼭 이공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전공은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 경영할 때좀 네. 이렇게 맹점을 갖고 있는. 너무 기술이주니까 그런데요 좀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네네.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 경영에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그런 거 있으면 좀이렇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기업 CEO 할 때부터도 어,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사람을 저희가 잘 써야 네네. 특히 어떤 그 적재조소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그 기업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제이 같은 그 회사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국내 시장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어떤 제품의 성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이는 기획할 때부터 해외 판매를 가능하도록 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라든지 네네. 일본어, 네네. 아랍어 등 다양한 애국 언어와 네네. 다양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OS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어, 함으로써 수출을 준비하고 있, 있고 네네. 또 최근에는 어, 미국, 남미, 동남아, 아랍, 에미리트또 사이판 등의 해로 외 판매가 부쩍부쩍 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경영 철학이 네네. 눈이 오면 눈이 녹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네네. 눈을 밟아서 길을 음. 만들어라. 이것은 결국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신제품이라든지 모든 기획을 할때 남보다는 한 발짝 앞서서 기획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 회장님께서 이 혁신 성장 네. 실체를 좀 시청자분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요. 혁신 성장이 뭔지 이것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혁신이란 그 기존의 틀을 네.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편 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서비, 서비스적인 접근 방법으로 새로운 밸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우리 제품에서의 무선 기술과 자동 설정 및 연결 등이 소비자 편의 요소를 도입하여 어, 구축한 것이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혁신 성장에 대해서도 어, 어, 저희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성과가 쌓여 진화하는 것이고 혁신이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혁신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박또박 혁신 성장에서 지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는 사실 토브넷이 창업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경영하고 기술 개발한 모든 것이 혁신 성장을 실천한 하는 그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어, 혁신 성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황 회장님의 내용을 토대로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맞, 맞습니까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정책 당국에 예. 어떻게 보면 이 혁신 성장을 이렇게 완성하기 위한 이런 어떤 뭐 정부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권유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네네. 우선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사업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이러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더 맞춤형 정책들이 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십니다 어, 그런데 스타트업이 네네.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을 겨우 넘어서 네네.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알리고 네네. 판매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고, 네네. 이를 위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제도 역시 RD와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네네. 그 자격이나 네네. 금액의 범위, 용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 킥스타터라든지 네네. 인디고구, 와디즈와 같은 클라우드 펀딩사의 도움을 받아 시장 진입에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네네. 기존의 지원에 더하여 첫째 홍보 지원 자금이라든지 네네. 두 번째 온라인 매체 홍보 지원 등 네네. 판매와 연결될 수 있는 홍보를 지원하는 기회와 기술이나 제품이 준비된 스타트업을 선발해야 요 네, 마케팅 자금의 규모를 더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 추가적으로 네. 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또시청자분한테 내가 지금 방송할 때좀더 말씀해 주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소박하게 우선은 이제 올해는 회사가 지속적이고 네네. 안정적인 성장이 네네. 첫 번째 이제, 이제 목표고 네네. 지난 5년간 연평균 한20%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술년 올해도 20% 이상 성장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목표가 음. 회사를 이제 IPO 어, 기업 상장 시켜서 기업 가치를 높여 사회 공헌을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 토브넷도 2021년도에는 IPO 시키겠다는 목표로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어, 말씀 하신 대로 제 이제 경영 철학이 눈이 오면 아,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눈을 밟아 길을 만들어라. 하은그 포스트 무보이 무보이 정신과 네. 또제 좌우명이 이제 일신우 일신처럼 네. 어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저 새롭고 신장되는 그러한 토브댄시 돼서 앞으로 혁신 성장 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포럼이 라든가 뭔가 회장도 좀 하셔면서 예, 예. 그런 분야의 어떤 선구자적인 이런 예. 것을 좀 전파하는데도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것이 방송을로기해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 예. 내용 좀 잠시 소개해 주실 예,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99년도에 이제 동양 시스템스 이제 대표이사를 맡았을 때 어, 저를 포함해서 한 여섯 명 그때 당시 이제 뭐 어, LG 투자증권 사장님이라든지, 어, BMW 이제 어, 대표이사라든지, 여러 분, 이제 한 여섯 분이서, 네네. 아, 우리가 그 경영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시키는 음. 그러한 좀 일을 하자 네네. 해가지고, 저희가 아, 99년도에 어 21세기 이그세키 투푸 포럼이라고 아, 그거를 발족시켰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3대 회장을 했고 네네. 지금은 이제 9대 회장님이 계신데 네네. 지금 이제 저희 회원들이 한 이제 1년에 이제 회비가 100만 원인데 네네. 한 80명 정도가 이제 아, 어,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날 이제 조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번 서로 또 이제 또 친목 운동도 하고 네네. 해서 상당히 그 모임은 어 제가 어 전에 로타리 회장도 해봤지만 어 우리 회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21세기 이기적도 포럼은 다른 클럽 저 포럼하고 다르게 네네. 여기 오면 항상 어 누가 먼저 선임자라고 해서 네네. 꼭그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그 어떤 선임감 없이 누구나 자유스럽게 어 대화하고. 맞아주고 이런 좀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이 어느 회이든 어느 모임이든지 네. 전임 회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석하고 대화에 참여하면 네. 다른 그 회원들도 다 좋은 분위기에 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저는 삼대지만 그 앞으로 이제 또 계속 회장님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회장님들한테 제가 눈의 강조하는 것이 하여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임 회장 현 회장은 꼭 어떤 우리 모임이 있을 때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회장님을 빌면서 한 표로 기업을 성공시키면서 그 성공하신 분들의 대부분 다 이렇게 특색들이랄까요? 그동안의 한국의 경영자분은 이런 성공한 것을 후배 경연일에 전수하는데 좀인색했습니다 어, 황의장님 것처럼 어, 한편를선 기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면서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이런 모습 상당히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계속 중 네.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시간이 이제 많이 있으면 좀더열衷겠습니다는 이게 시간이 제약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 황태인 회장님과 같이 인터뷰 시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인터뷰 30분 내용 기간 내에 한네 가지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항상 새롭다. 하는 어,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성공한다. 근데 성공하지만 겸손한다. 하는 이런 그 느낌을 받았는 데요니다또황가장님 개인적에는 이 토브넷이 워낙 지금까지 이렇게 읽었던 사항이 상당히 이렇게 좋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으로 조승무소 이 자리에 모시는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